2023년 상반기. 네. 토끼띠 요새. 네. 자, 개묘년 토끼띠. 25 기묘생분들이지. 이분들이 합격률이 많이 들어온다. 이분들 자체가 공부하는 분들도 많고, 또 계획을 잡고 이민을 유학을 간다든지 공부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아. 이 자체 끼들이 있습니다. 김효생 분들이 끼도 있고 놀자 먹자 이런 끼도 많이 있어. 이분들 친구바람 좀 조심해야 돼. 학업 쪽으로나 취직 쪽으로나 취직을 하려고 드는 분들은 취직 자리도 많이 나오게 생겼어. 합격률은 있습니다. 대신 친구 좀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안 할 행동, 안 할 짓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중하세요. 그리고 37세 자 정묘생분들, 이분들 자체는 내년에 가서 운이 들어오는 해운이야. 특히 남자분들, 남자분들이 이 운을 잡아두면 참 10년 대운이거든. 성주운이거든. 여자로서는 10년 대운이고 남자로서는 성주라고 해가지고 몸주 성주, 성주 대신 이렇게 해서 성주 운을 좀 받아주시면 참 본인들한테도 좋고, 또 금전으로 이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네. 머리 영리한 분들이 많은데 실속이 없어. 남 좋은 일만 시켜. 남한테 당하지 마세요. 내 거 퍼주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나쁘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람을 많이 믿다가 발등 깨진다 하시는 답이세요. 상반기 운에 가서는 이분들 자체 운을 좀 열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혼인길도 열리고 결혼 안 한 분들 금전문도 열리고 재물 또 문서 집 문서가 됐든 땅 문서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년 운이니까 운들을 한번 가서 좀 신령지전 여쭤보세요. 그리고 나면 좋은 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49세죠. 이분들이 여자들이 운다. 속상하다. 이별이 많어. 헤어져야 돼. 무알아야 돼. 남자의 트러블. 구설의 시비수. 또 망신수. 가슴 아파. 이런 게 자꾸 들어오시네, 여자가. 여자분들은 인간 조심하셔야 돼.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식욕수, 다툼, 구설수, 그리고 남자분들은 관제수 이런 게 많이 치고 들은 해운이에요, 상반기에. 이분은 자체 그러지 말고 일찌감치 가서 신령님들 전환에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이 운을 놓치지 말고. 분명히 말하지만 운이 들어올 때는 비운도 같이 들어와. 비운이 눌러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운을 확 끄집어 올려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성주 운을 운맞이들을 많이 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본인들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안 풀리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야. 인간은 몰라도 실력인들은 그 운을 알고 계시거든. 본인들이 운 다 놓쳐놓고 나중에 와서 왜 안 풀려요?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 있습니다. 자, 49세 이분들 자체가 굉장히 여자분들이 답답함이 많어. 답답이 많고 이분들 자체 노는 분들이 안 계신 걸로 보여. 일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자꾸 직장자리, 사업자리가 이렇게 보이거든. 이분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굉장히 서러움이 많고 답답함이 많다 그러셔. 만약 내 가슴을 내가 찢는 거야. 안 풀리니까. 올해까지는 좀 안 풀립니다. 상반기 들어가면서 이분들이 조금 풀리는 형국이야. 재물로도 그러고 나올 듯 될 듯 하면서도 자꾸 틀어졌던 게 이분들 자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재물을 많이 안으로 끌어들이는 형국이에요. 문서도 9세 문서 잡으면 안 된다 하시는데 문서 변동도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분들 자체 건강. 이분들 을묘생분들이 지병들이 좀 있는 걸로 보이시네. 건강, 지병, 이름 있는 병. 이런 거 관리를 좀 해보세요.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가서 병원에 가서 내 병이 있는지를 확인 좀 해라 그러세요. 또 61세 개묘생분들, 이분들은 남자가 좀 아우 게으르다. 남자가 벌려만 하지 하나도 추진된 게 없어.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시는 여자분들이 답답하다 그러세요. 속 터진다 그러세요. 독재고 성격들만 툭툭. 남자분들 조금 성격 좀 죽여주셔야 되겠어. 내가 손해봐야. 집안 가정이 평탄치가 못하고 자꾸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노은데도 이별수도 들어오고 가정의 불화지, 자손하고도 트러블이 있고 이런 자체 성격에서도 많이 그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성격을 조금 죽여줘라 하시는 답이시고, 여자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 자체는 올해 한갑수가 그렇게 좋은 해운은 아니시거든. 될 수 있으면 한갑수 잔치 하지 마시고 내 건강 잘 지키셔야 돼. 한갑수에 따라드는 병이 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거 좀 지키시고, 재물로는 여자분들이 많이 좀 움직이시네. 들어올 재물이 움직이고 내가 마케팅 문서가 자꾸 움직이는 걸로 보이세요. 그럼 그 기운은 좋다는 뜻입니다. 또 73세 신묘생 여자분들이 내가 남자다 그래요. 여자분들이 덜덜덜덜 내가 가장이다. 누구 의지할 데 없다. 이렇게 자꾸 차고 들어오시네. 이분들이 성격만 급하시고 달달달 생각만 많을 뿐이지 크게 막 부자다 장자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 신묘생 이분들 사주 자체가 남자 직성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끌고 가야 돼 집을.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아마.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손들도 내가 키워야 되고, 자손들도 다 돌봐서 키워서 내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 이분들 자체 육신을 그만큼 부려먹었으면 건강도 챙기셔야 돼. 많이 부려먹은 분들이 많은 걸로 보이니까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가서 그래도 금전은 조금 막혔던 금전은 순환이 되고, 막혔던 문서가 순환이 된다 하시니까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입니다. 건강 잃고 나면 재물 다 날라가니까 재물 필요 없으니까 건강들 잘 지키셔라 하는 답이 신령님들 답이세요. 감사합니다.